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최고 날이 됩니다. 행복한 날이 됩니다. 박수. 네.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을 대고 김정욱이는 잘 된다. 네.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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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옥이는 잘 된다. 여러분 이름을 대고 하라고요. 네. 자, 앞으로는 이제 잘 됐다. 됐다. 여러분은 다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대고 됐다를 하겠습니다. 됐다. 됐다. 김정옥이는 잘 됐다. 박장대소 시작. 네. 자, 제가 체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 날개 운동. 아싸, 아싸. 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아, 행복하다. 꿈짝짝. 박수를 치며 꿈짝짝. 우리 모두 입술을 향하여.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우리가 살면 망년을 사나 사랑 행복 꿈꾸며 백세를 향하여 멋지게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친구들 어깨를 부딪치며 아싸 춤을 춰가요. 꿈짝짝 신나게 노래를 불러요. 9988888 백세를 향하여 우리 모두 백세를 향하여 웃음 시작. 멋지게 서로 봅시다. 손잡고 술잔을 부딪치며 아싸 춤을 춰봐요. 노래 맞춰 꿈짝짝 박수를 치며 꿈짝짝 신나게 노래를 불러요. 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웃음이 묻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배우면 혼자서도 할수 있어요. 웃음 치료 운동. 개그맨도, 웃겨야만 웃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혼자 웃는 웃음을 안 배웠기 때문에 전혀 모르죠. 그래서 개그맨들은
나는 웃으면 안 되잖아요. 본인은. 상대방만 웃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그맨들은 많이 못 웃어요. 그래서 암세포를 못 죽여요. 그래서 웃음치료사는 내가 먼저 웃음을 억지로 일부러 펑 올리면서 웃어줘야 상대방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대중이, 청중이. 그래서 웃음치료 웃음하고 개그맨이 웃는 웃음하고는 차원이 아주 다르죠. 계속 웃는 거 좀 웃으면 힐링되고 기분 좋아져요. 엔도르핀 나와요. 그런데 암세포까지는 못 죽인다고 생로병사에서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움직이면서 웃는 웃음.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몸을 치료하는 웃음 운동, 박장대소 웃음 운동을 매일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하루에 3번 이상 꼭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된 겁니다. 잘했죠? 이쁘지요? 자.